자, 지금 F12번 눌러서 크롬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한 줄로 쭉 보일 거예요. 우리가 아직 디자인 저장하지 않고 지금 아웃라이너만 맞춰본 거예요. 아웃라이너 이제 그 시멘틱 마크업 맞춰봤다라고 해야 되나요? 구조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1번에 와인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는 우리가 헤더스 부분에 H1을 설정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1은 와인 메인 같은 경우는 섹션, 그죠? 섹션 안에 아티클 두 개로 들어가는 거로 우리가 약간 기획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1번 아티클에는 와인 글라스 이미지를 H2 태그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두 번째 아티클은 공지사항이죠? 얘도 H2 태그에 넣었어요. 이렇게 H2 태그, H 헤딩 태그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요. 아웃라이너에서 언타이틀로 표현될 거예요. 헤딩을 해주지 않으면 아웃라이너에선 언타이틀을 넣으니까 반드시요. H 태그가 반드시 아티클 안에 H 태그, H1이든 3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티클 안에 H2, 섹션 안에 H1이든 2든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섹션이 두개 다, 두개 다, 두, 아, 아티클이 두개 다, 두개다 각각 구역 안에 헤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구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웃라인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H 태그 굉장히 중요해요. H 태그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요. 디자인 측면에서 안 보여지게 하고 싶다면 디스플레이 논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스타일시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줄에 타이틀이 있는데요. 그 밑에요. 다섯 번째 줄 밑에요. 우리가 스타일 열고 스타일을 닫아 놓을게요. 저장은 자주 해주세요. 다섯 번째 줄 밑에 스타일 열고 스타일 닫았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먼저 해볼 거냐면은 자, 무엇을 먼저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전체 글꼴 설정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글꼴 설정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영향을 받는 건 바디라는 요소죠. 바디라는 요소가 전체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에 폰트 사이즈랑 다 해볼까요? 그러면 폰트의 패밀리? 폰트 패밀리 먼저 합시다. 저는 이번에는 나눔 고딕 해보려 그래요. 나눔 고딕이 여기 있나요? 나눔 고딕. 나눔 고딕 있어요. 나눔 고딕 해주고요.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몇으로 할까요? 약간 큼지막하게 하려면은 10 14픽셀로 해볼까요? 14픽셀. 하는 김에 폰트 색깔도 해봐요. 폰트 색깔은 칼라라고 해야 되죠. 폰트 색깔은 뭘로 할까요? 아까 그 와인이 약간 그 포도주가 일종의 와인이죠. 그게 불그스름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보니까 불그스름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와인 페이지는요. 그래서 저도 구형형으로 한번 해볼까 봐요. 이렇게. 그 포도주가 와인의 대명사가 돼버려가지고 다 불그스름한데 청포도주로 만든 와인도요 아주 맛있대요. 쌉싸름하니 붉은 와인은 그 육질이 있는 고기 있죠. 뭐 육류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닭고기 이런 거 먹으면은 붉은 와인이 적당하다 그러고요. 생선 요리는요, 붉은 와인보다는 청와인이, 포도주, 청포도 와인이 더 어울린대요. 생선 요리에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브라우저로 확인하니까요, 저장을 자주 하세요. 전체가 불그스름하죠? 이제 하나하나 맞춰 나갑시다. 그거 했네요. 배경 이미지 할까요? 배경 이미지 여기다 바디에다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바디에 구형형에 한 세미콜론 하고
한칸 띄고 네, 백그라운드 하면 되죠. 자, 백그라운드 그냥 눌러 요거만 눌러도 돼요. 백그라운드 하면 URL 뜨죠? URL 들어가서 이미지 들어가서 와인 7번이거든요. 와인 7번이에요. 예, 네, 와인 7번인데 자, 요거로 확인해 볼게요. 들어왔네요. 들어왔어요. 일단 됐고요. 됐고요. 그러면은 여러 우리가 지금 HTML5 방식으로 하는 김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을 때 이미지가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이미지가 반복되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손코딩 해볼까요? 자, 반복되는 게 싫으면 가로 닫았죠? 괄호 닫자마자 한 칸을 띄면 이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은 여러 개를 한칸 띄면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칸 띄어서 노 리피트 있네요. 보이죠? 요거 선택하세요. 노 리피트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안 배운 건데 요런 방식이 있어요. 이게 늘어나서 하나로 보이면 다 잘리죠. 하나로 보면 예, 브라우저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얀 부분이 생기거든요. 하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요 부분이 하얀 부분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이러한 방법을 쓰면 돼요. S 붙이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짧은 코드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칸 띄고요. 컨테인이라고 타자 쳐보세요. 이게 지원이 되려나 모르겠다. 지원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타자 쳐보세요. 한칸 띄고 컨테인 해보세요. 한칸 띄고 컨테인. 안 된다. 완전 다 난리가 난다. 지원이 안 되니까요. 세미콜론으로 닫으세요. No repeat 하고 세미콜론 닫고요. 한칸 띄고 타자를 쳐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타자를 잘 쳐야 돼요. 백그라운드 하이픈에 사이즈라고 새로 생긴 방식이거든요. 스타시트 3 방식일 거예요. 여기에 백그라운드 사이즈 방식이 아까 했던 컨테인 하면 될 겁니다. 컨테인. 여러분 잘안 보이니까 제가 다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죠. 아까 세미콜론 했죠? 백그라운드 중에 세미콜론 했죠? 끝내고 다시 타자 쳐야 돼. 백그라운드 다시 해야 돼. 백그라운드 사이즈 컨테인. 이거 좀 해봐야 돼, 안 해봐서. 자, 될 겁니다. 저장해야 돼요. 저장 안 하면 안 돼요. 안 늘어나네? 뭐죠? 이거 돼야 되는데요. 자, 코드 좀 고쳐주시면 돼요. 뭐라고 고쳐주시냐면요. 컨테인은 지금 안 늘어나요. 늘어나게 하려면 커버 방식 쓰면 늘어나네요. 자, 커버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커버. 지금 이게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 이게 나와 있는 방식이 설명한 걸 따지면 커버 방식은요. 커버 방식은 비율 유지, 요소 중심 커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시도했던 컨테인 있죠? 컨테인 방식은 이미지 중심 크기에 맞게 늘어남. 이거 늘어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커버 방식 하니까 일단 됐으면 된 거지 뭐. 그죠? 됐으면 된 거예요. 됐으면 된 거예요.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늘어나요. CSS3 방식이라 구 버전 브라우저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다 디자인하는 게요, 구 버전 브라우저에서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신 버전 브라우저 방식만 지금 지원될 거예요. 네? 메모장이요? 메모장을 해도 괜찮아요.
그거요? 네. 요거요. 아, 요거. 요거요? 네네네네. 아, 우리가 코딩 하는 거요. 메모장으로 해도 돼요. 저장만 뭐뭐뭐뭐 .html하고 확장자만 .html 하면 그 인터넷 올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메모장이 그냥 저장하면 .txt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메모장이 하더라도 .html 되게끔 그 확장자가 그렇게 되게끔만 맞춰주시면 돼요. 디자인에 가면은 이렇게 보여요. 늘어나요. 아, 노 리피트 안 하셔. 아, 뭐 잘못되셨구나. 아, 그러면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7번째 줄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요거 안 닫은 거 아닌가요? 열고 닫고 요런 게 잘못되면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사이즈 하면 커버 CSS3 방식이라 9버전에 안될수 있고요. 신형 버전에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와인 메인이라는 글자와 와인 글라스 이미지들이라는 글자 그다음에 공지 사항이라는 글자는 디자인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섹션에 있는 H1 태그, 아티클에 있는 H 태그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자, 섹션에 있는 H1 태그와 그다음에 아티클에 있는 H2 태그. H1도 있었나요, 섹션에? 섹션에는 H1이고 아티클에는 H 공지사항이 H1로 돼 있네요. 이거 H2로 바꿀까? 네, 27번째 줄에 이걸 H2로 바꿀게요. 네. 그럼 아티클에는 다 H2만 있는 거죠? 네, 아티클에 공지사항에 이거 있죠? 공지사항이라는 거 H2로 바꿨어요. 굳이 1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은 섹션에는 H1이 있는 거고 아티클에는 H2가 두개 있는 거거든요. 섹션에 H 한칸 띄어야 돼요. 섹션에 H1, 아티클에 H2 부분은 디스플레이 none 하면은 안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자 저장하고요. 브라우저로 안 보이나 안 보이면 된 거예요. 디자인에서 필요 없어요. 구조적인 측면만 필요하거든요. 좋아요. 자, 디스플레이 논 하고 이것도 다시 한번더 아웃라인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점선이 없어지는 것부터 해결을 할까 봐요. 점선이 없어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를 와인 글라스 먼저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와인 글라스가 됐던 아니야. 와인 글라스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와인 글라스 같은 경우는요. 와인 글라스 같은 경우는 와인 글라스. UL 부분에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UL 부분에 해서 그냥 UL 하면은 밑에도 UL이 또 있으니까 요 18번째 줄의 아티클에는요. ID 값을 줄까 봐요. ID는 글라스라고 할까 봐요. 18번째 줄의 아티클에는 ID 값을 글라스라고 적어서요. 밑에 글라스 공지사항이랑 부딪힐까 봐 그래요. 그래서 아티클 ID는 글라스라고 해 주고요. 공지사항 ID는요. 노티스 해줄까요? 자, 내려갑니다. 공지사항의 28번째 줄의 아티클에는요, 28번째 줄의 아티클에는 ID는 노티스라고 적어줄게요. ID는 노티스.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저장. 자, 그러면은 샵 글라스로 제어하면 되겠네요. 자, 샵 글라스는 어떻게 제어를 하냐면 아니죠. 샵 글라스에 UL이죠. 한칸 띄고. 그래지 그한칸 띄는 이유가 뭐냐면요. 섹션에 한칸 띄고 HE를 했잖아요. 또 글라스에 한칸 띄고 UL을 했잖아요. 한칸뗀 이유가 뭐냐면 그 하위의 코드에서 찾아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자식 요소다 이렇게 불러요. 응? 자식 요소에서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랑 패딩이 있으면 다0 할까요? 그러면 여백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백은 없어지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점선, 분리도 없어지기 위해서 이어서 작업을 할게요. list 스타일은 known 하면은요. 그 분리시라고 부르는 게 없어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것들이 아래쪽으로 정렬되지 않고 오른쪽으로 쭉 뭐라고 해놔? 쭉 정렬되게 하려면 정렬 기준이 지금 현재 탑인데 정렬 기준을 레프트로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뭐 마루 같다라고 했는데 그 제가 좀더 알아보니까 플로트라는 게 마루라는 개념보다 띄웠다, 위에 둥둥 떠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샵 글라스예요. 샵 글라스의 li예요. 샵 글라스의 li에 플로트라고 우리가 마루라고 어저께 했었는데 이게 띄우다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띄우다 어디로 띄우느냐? 개념이 기본이 탑인데요. 레프트로 띄운다. 그래서 정렬의 기준이 레프트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디자인이 만질수록 아마 좀 이상해질 거예요. 계속 손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플로트 레프트가요. 우리가 좀 어려운데 이게 디자인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플로트 레프트는 뭐냐면 원래는 그 li가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정렬의 기준이 탑으로 돼 있다 이렇게 불러요. 그걸 플로트 기준이 탑이다. 디폴트 값이 플로트가 띄운다라고 했죠? 띄운다. 띄운다가 탑이다. 그러니까 뭐 띄운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우리가 줄을 선다.
그럼 플로트 값이 기본으로 탑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장에 우리가 조회를 쓸때 기본적으로 플로트가 탑으로 돼 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쭉 학생들이 줄을 쓰는데, 근데 이제 플로트 개념을 레프트로 바꾸게 되면 학생들이 뒤에 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서요. 플로트가 레프트가 되면 그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원래 설명 인터넷 찾아보면 플로트가 뭐 띄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로트는 우리 운동장에서 줄을 쓴다. 기본적으로 플로트는 탑돼 있다. 플로트 레프트 하면 학생들이 옆으로 줄을 쓴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공지사항이 옆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플로트를 레프트로 처리를 하면요. 모든 그 이외, 밑에 있는 모든 디자인이 다 레프트가 돼버려요.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너 우리 반 아니야. 우리 반 아닌데 얘네들이 자 옆으로 와서 서 그러면 다른 반 애들이 자기도 만들고 옆으로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야 니네는 뒤로 와 니네는 뒤로 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 니네는 일로 와 일로 와라고 한다면 니네는 왼쪽이 아니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너희들은 왼쪽이 아니야. 레프트 기준이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열 번째 줄 밑에요. 열 번째 줄 밑에 우리가 얘네는 아이디 값을요 노티스라고 섹션 아이디 값을요 노티스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노티스에 너희는 아니야 그럼 클리어 깨끗하게 클리어 시켜 무엇을 레프트를 어렵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간격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컵 저기 글라스 간격 벌어지게 해서 플로트 레프트에서요. 한칸 띄고 외부 여백이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기준으로 외부 여백이 마진입니다. 외부 여백을 20픽셀 하면요. 동서남북에 20픽셀 여백이 생기게 될 거예요. 동서남북에 20픽셀 여백이 생기게 돼요. 이미지 외곽으로. 그죠? 이미지 외곽으로. 그렇게 되면 LI 밖으로 여백이 생기면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